I'm afraid of dying. I'd be lying if I said I'm not welcoming, welcoming. Shame about the weather. Welcoming, welcoming. You're welcome. It's a sin, it's a sin. We're birds of a feather. A welcome to land on you.박유복 선생님, 예. 황인옥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부부를 모시고 방송하니까 나도 우리 마누라 데리고 올 걸 그랬나. 왜냐면 두 분 참 좋아 보여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여기가 이제 두 분이 사시는, 예, 자택인데, 예, 오는 길이 이제 그러니까 무등산으로 해서 지금 계속 찻길이 있고, 그러니까 무등산 자락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예. 무슨 동이에요? 청풍동이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예. 엄연히 이제 광주 광역시 이 지역인데, 예, 다들 시골이다 보니까, 예, 어디 담양쯤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뭐 광주시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조금만 내려가면 막 문전 옥탑이 펼쳐져 있고 농촌 풍경이 다 있어요. 경지 정리가 안 돼서 제법 이렇게 꾸불꾸불한 농지들이 아무래도 시골 풍경을 훨씬 더, 예, 잘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좋아들 하세요 다들. 그러게요. 예. 이 마을에 오신 건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 한 20년 됐었어요. 20년 전에? 예. 20년 전 같으면 그때는 다들 아파트 좋아하고 이럴 때잖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지극히 코스처럼,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딸린, 예, 식구들이 많잖아요. 예. 짐. 예. 짐이라고 표현하는, 작품을 짐이라고, 아, 예, 표현해서, 예, 좀 말하지만, 예,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파트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고, 이런 시골들은 자기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그런 관리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창작활동에 좋겠다 싶어서 이제 과감하게 이쪽으로. 집보러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이 마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택했습니다. 아,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예, 이제 그림을 시작할 때, 예, 이 동네로 왔어요. 근데 이 앞집에서, 예, 소를 키우면서 초가집에, 예,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동네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돌담, 예, 그림을 하는데, 좋아가지고 나는 결혼하면 꼭 시골 여기를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속으로 찝었어요. 아, 중학교 때 찝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큰 집은 아니었을 것이고. 당연하죠. 아주 마당 넓은 집이에요 지금, 그죠? 예. 예, 마당 그럼, 예, 어떻게 조금씩 늘리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제 조금씩, 예, 그 여유가 생기면 좀 사놓고, 예, 조금씩 이렇게, 예, 야금야금, 예, 그런 식으로 해야, 예, 이렇게 지금, 예, 현재 모습이 됐습니다. 예. 예. 집안을 돌아보면 일단 마당이 참 잘 가꾸어져 있고, 그다음에 작업실이 따로 있고, 예, 두 분 작업실 따로 있어요? 예. 내 작업실, 당신 작업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예, 게 영역이 좀 달라서. 집사람은 흙을 만지는 거라, 예, 이 먼지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예. 이제 저는 물감을 다루는 작업이어서, 가급적이면 물감만 붙어주면 좋을 텐데, 흙먼지까지 들어와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은 좀 별도로. 농사도 지으시나요? 네. 어떤 농사? 밭농사. 밭농사? 예. 아, 우리 밭이 있어요? 예. 그건 뭐, 뭘? 텃밭이죠, 텃밭. 텃밭.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추라든가 고추, 예, 뭐 차,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죠. 야채는 자급자족, 예, 되고. 예. 저 같은 경우는 또 차를 좋아하니까요. 차하고, 예, 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으면 설성주 좀 담으려고요. 예. 뒷밭에 소나무를 한 200그루 심어놨어요. 그래요? 예. 자녀들은 그러니까 이제 도심의 학교가 아니고, 예, 여기 시골은 아니지만 시골 아닌 시골 학교에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예. 좀 뭔가 다르죠? 저희들도 애들 키우는데 그 부모 초자에서는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예. 남들 보내는 학교 보내고 싶고, 예, 큰아들도 원래는 이 광주에서 괜찮다는 사립학교를 보냈어요. 예. 근데 집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이제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하는데,
어느 한 날은 너무 바빠가지고 택시비 주면서 아침에 예. 저녁에는 택시 타고 이쪽으로 넘어오라라고 했는데 예. 그때 1학년 때 일입니다. 예. 큰 녀석이. 예.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문방구에서 이 전자오락을 예. 하고 그걸 다 날린 모양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땀 찍찍 흘리고 혼자 집에 걸어서 여기까지 도착한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예. 그때부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밑에 이제 동초등학교 이 지역의 관할 학교로 보내게 된 거죠. 근데 의외로 적응도 잘하고 잘 커졌어요. 그때는 정말 부모 욕심에 좋은 학교 보내겠다고 예. 무리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애들 교육관이 그때부터 좀 바뀌기 시작한 거죠. 예술을 하니까 또 그런 정서가 또 있지 않은가, 그죠?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 좀 미안한 부분이 있죠. 방목에서 저희 애들 애들아. 스스로 판단해서 너희들 스스로의 갈 길을 찾아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이야기인데 예. 혹시 이제 주변에 너무 과잉 보호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 지금 자네들 둘 다 방목한 거예요? 네, 방목했죠. 자네는 방목했더니 죽겠어. 아니요, 방목한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길게 보잖아요. 결국 인생 있잖아.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방목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교육 실정이 그러잖아요. 아니 대학교 가면은 막 진짜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변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차라리 방목해버리잖아요. 자기 자고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방목하는 거하고 도시 시끌벅적한 데서 방목하는 거 좀 다르죠. 아마 저는 이 자연이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주는 어떤 교육 교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작용이 컸었지 않았나. 애들이 그렇게 크게 삐뚤어지지 않고 우리 아들은 방목을 하고 있는데 사냥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냥개 몰아줘야 되지. 그냥 놔두니까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가끔 보면은 분위기 좋던데요? 착하긴 한데 그냥 넘어가. 예수가 답게 자녀도 그렇게 키우셨네. 근데 방목의 결과는 좋다, 좋았다. 지금 현재까지는 너무 올곧게 컸어요. 나보다는 좀 남을 생각해 줄 줄 알고. 항상 저희는 배려하라 그러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 정성으로 대하고. 그래야지만이 내내 인생이 너 꼭 너만 찾지 말아라. 근데 자연에서 다 말해줘요. 있으면. 박유복, 황인옥 두 예술가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가 인스타인. 그러니까 이제 문화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 어느 분이 대표예요? 제가 대표. 안녕하십니까. 직함이 대표시고. 그다음에 저는 기업 부설 연구소 소장입니다. 소장이고. 사장과 소장의 차이는 꽤 크다. 굉장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본담이 된 거예요? 글쎄 뭐 살다 보면은. 두 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하고 부인하고 두 여자. 각시하고 내비게이션. 그거 아주 재밌네요. 그 원래 도자기 회사니까 당연히 집사람 전공이 도자기고 저는 이제 회화이다 보니까 베이스가 이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또 대표로서의 어떤 자질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작품 활동은 두 분 다 천직이지만 경영은 어렵지 않아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작품보다 더 어렵습니다. 경영 쪽을 맡고 계시면 그러니까 이제 작품과는 관계가 없는 경영 때문에 만나게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대인 관계가 잘 되던가요? 그거 어렵잖아요. 맨 처음에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으로 만난 경우 너무 힘든데 지금은 경영 자체가요. 디자인 제가 그 경영 쪽으로 좀 공부했는데요. 제 경영이
알고 봤더니 최고의 경영이더라고요. 감성 경영이라고 해가지고요. 꼭 이렇게 숫자에 의한 그런 경영이 아닌 정말 마음을 움직이는 경영이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꼭 숫자만 갖고 되는 건 아니구나. 그림 그리는 것처럼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더 크구나. 저는 그걸 좀 알았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회사 이름이 인스타인이에요, 그죠? 예. 인스타인이 무슨 말이에요? 가장 원초적인 건 제가 항인옥이거든요. 맨 처음 회사를 했을 때 제가 구남매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운데 저희가 인이에요. 근데 이제 동양에서 가장 큰 숫자가 구라는 숫자거든요. 완전한 수라. 예, 완전한 수.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 사람들이 쭉 서 있는 나인 같은 느낌도 들고 동양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오는 그런 걸 생각하고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냥 무식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잘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잘 만들었어요. 네. 예. 지금은 아무튼 창작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하셔야 되고. 사업 생각하면 창작 쪽 시간이 아깝고 또 서로 막 그쪽 아무래도 이쪽 가면 저쪽 아깝고 뭐 좀 그럴 것 같은데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는 거 있잖아요. 삶 자체가 예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 자체 있잖아요. 예술이랑 딱 동떨어진 거 아니고요. 사업이라서 그게 아니라 저희가 했던 그거에 대한 것이 하나로 연결된 그 선상에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똑같죠? 똑같아요. 사업이나 창작이나 그게 연결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유복 선생님은 서양화 하시고 황인호 사장님은 공예 전공하셨고 그러니까 두 분의 창작이 지금 그 나오는 상품에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거의 100%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쪽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이제 굳이 나는 예술 작품을 만든다, 상품을 만든다 이분화시키지 않고 같이 생각을 해서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제작 판매하는 그 문화 상품이 주로 어떤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생활 도자기 가 이제 모태가 되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트 타일이라고 해서 드디어 다이루 다이루 드디어 제 전공 분야로 이제 살짝 넘어오게 됩니다. 이건 입체지만 거기는 평면이거든요. 이제 크게 시장이 뭐 도자기 시장이 있고 건축 시장이 있다고 하면 건축 시장의 규모가 훨씬 크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다 쓰는 저희는 실생활에 대한 항상 쓰는 상품들인데 거기다가 예술 작품을 접목시킨다는 거죠. 이거 많이 보던 건데. 박태우 선생님. 신원 선생님 참새입니다. 참새. 이거 박태우 선생님. 맞습니다. 우리 박태우 선생님 저희 프로그램 나왔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참새 무지하게 많이 만나고 왔어요. 그 참새 여기서 만나니까. 아, 그러니까 그 작품을 낙관된 것까지도 그대로 이렇게 작품에 넣어주는 거예요. 아, 모든 작품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작품인가요? 그 이제 우리 한인옥 사장 작품이죠. 그다음에 이건 다랑아리 피스. 다랑아리. 근데 요건 이제 그러니까 도자기로 쓰였던 작품보다 상품적 가치가 곁들여져 있는 작품이라. 예, 그럼요. 이분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게 가급적 저희들은 조금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생활용품하고 원래 저희들이 추구했었던 작품. 그래서 이 당할 항아리 같은 거라든가 저쪽에 앙증 맞다고 하신 것들은 우리 작품 쪽에 더 가까운. 여기는 상품 쪽. 상품 쪽에 가까운. 두 개를 작품 같이. 상품. 그 한자 차이인데 진짜 그. 그렇게 말씀하신 그 느낌들이 와요. 그다음에 그 병 같은 거요. 이건 막걸리 병입니다. 막걸리 병. 막걸리 병인데 그 그렇게 작품 너무 막걸리 넣기는 아까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한번 이거 줘보세요. 아우 이쁘게 만들었네. 큐비까지 지금 박아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건 작품이에요. 마시면 기분 좋잖아요. 아 진짜 이런 데서 다 술 이렇게. 아 디자인이 멋있네요. 주로 어떤 작가들이 지역 작가 참여하게 됐나요? 한번 쭉 출석 한번 불러주세요. 이게 또 순서 잘못하면 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저 강영균 선생님, 그다음에 지금 시립미술관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황영성 선생님, 그다음에 최용은 교수님, 진원장 교수님, 박태우 선생님, 뭐 한 10여 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전략적으로 젊은 작가들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아까 예, 아까 빨간색으로 했었던 지태영 우리 그리고 박서빈 것도 하고 박서빈 젊은 작가도 있고 또 하고 결국은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 사람들은 못 합니다. 안 하고요. 이런 질문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반응 좋았던 건 누구 작품이에요? 박태우 선생님이 가장 생활작기로는 이렇게 잘 맞아요? 네, 저희 나라에서 어떻게 원꽃을 피운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분 외국에서도 외국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 작가의 그 작품을 우리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다양하게 상품을 그 제품화시키는 것은 아마 인스나인의 천세 시리즈밖에 없을 겁니다. 주로 이렇게 한 아이템씩은 해보지만 한 전시기가 한 거의 80가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모두 참새 한 네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것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은 많이 찍나요? 어떡하나요? 아무래도 대량 생산을 해야 이게 가격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한번 만들면 최소 뭐 1,000개, 2,000개가 기본으로 만들어져야지 이게 생산성이나 이 가격대가 맞습니다. 그럼 요런 이제 두 개 부부잔 세트를 해서요. 아, 요 부부잔 세트. 예. 이런 게 소비자가로 4만 원. 두 개. 예. 아, 죄송합니다. 이건 적은 거라 3만 원이었습니다. 3만 8천 원. 감원생이니까. 소장님. 소장님. 그러니까 가격도 몰라요, 우리 소장님. 가격도 모르고. 되게 소장이란 분들은 연구하고 뭐 이런. 연구만 합니다. 환장 없습니다, 제가. 고객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가 궁금해요. 첫 번째는 너무 예쁘다예요. 예. 쓰기 아깝다 이런 말씀. 예. 아 쓰세요. 깨야죠. 그래야지. 다들 전시해 놓을 것 같아요. 근데 사가신 분들이. 예. 아깝다. 아니 근데 써요. 예? 다 쓰면서 쓰신대요? 다시 또 이렇게 가져가시고. 저는 못 써요. 쓰십시오. 쓰십시오. 야, 좀 깨십시오. 작품 활동만 하시던 분들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아트 상품 회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됐나요? 제가 좀 궁했습니다. 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정말 그 광주의 비엔날 광주 비엔날에 95년도에 처음 창설이 됐었는데 거기가 근무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베니스 비엔날레를 95년도에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뭔가 선물을 사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렇죠. 조그만 호환 미로의 그 아트 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로 작품을 타일에다가 상품화 시켜놓은 것을 사다가 집 사람한테 건넨 거죠. 그 타일 조각을 하나 사오죠. 조그만한 조각. 그게 지금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준 겁니다. 2회 때 이제 뭔가 지역의 그 행사에 맞는 그 아트 상품을 만들겠다고 공모전을 합니다. 집사람이 그걸 가지고 지역 작가 작품을 하려고 해서 출품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장려상을 받게 됩니다. 좋은 반응을 얻게 되고. 거기에 수상자들은 상품화 시켜서 이제 비엔날레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사게 되는데 지금 우리 이야기로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 상품 타임. 2회 때는 굉장히 그게 잘 팔리는 상품으로 돼서 그게 계기가 되세요.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경영적 측면으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문을 열고 있다라는 게 저희들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여기저기서 콜이 들어옵니다. 이제 알려지기 시작. 정말 이거 하면서 참 이거 알려지는 게 더디구나 이런 생각 좀 했겠어요. 굉장히 더딥니다. 그렇죠. 특히 작품들이니까 금방 알려질 줄 알았죠, 처음엔. 특이하니까. 좋은 거 만드는 것이 다인 줄 알았던데 거기서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의 상황들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알기를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하나 둘 수업료 내 가면서 그렇죠. 이제 10년 차 오다 보니까 아 맞아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지금도 너무 행복한 건
우리가 너무 방향을 잘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가도 안 된다는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뭐 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한다고 지금 준비 한창이고 예. 또 이 광주시 자체도 문화 가지고 뭔가 좀 예. 끌어나가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져 예. 가고 저희 같은 회사들이 조금씩 이렇게 받쳐내 간다면 예. 결국은 이제 우리 분위기에 맞는 그런 주변 환경이 조성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생산하시는 아트 상품들이 그야말로 문화 상품으로 팔리고 있잖아요. 예. 그 문화 상품이 된다는 게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예. 일반적인 상품에 작품을 좀 접목시키자라는 계기가 예. 그게 남들이 이제 아트 상품으로 불러주고 예. 문화 상품으로 불러주니까 예. 그런갑다. 듣기는 좋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듣기 좋고. 예. 격이 있고. 예. 괜히 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고. 예. 있어 보이고. 예. 식탁에서 화장실까지 아. 모토라면서요. 예, 예. 왜 이런 모토를 정하신 거예요? 글쎄, 처음에는 이제 식탁 위에서 주로 그릇들을 사용할 수 있게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게 좀 먹는데도 우아하게 먹어야 되겠지만 내놓는데도 좀 우아한데 내놓는 분위기 조성이 좋겠다. 예. 그러면 어차피 그릇 위에 예. 작품이 올라가는 것 한 원리는 똑같이 예. 화장실 타일 위에다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또 해놓고 보면 괜찮은 것들을 좀 접목을 좀 시켜보자. 그래서 식탁은 그릇이 책임을 지고 화장실은 아트 타일이 좀 역할을 해주면 그래도 좀 격 있는 생활 공간이 되겠다. 그래서 예술이 어떤 갤러리라든가 미술관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예. 우리 일상생활에 나와서 좀 버물려보자.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의 품격을 좀 높여보는데 하나의 그 계기로 만들어 가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들이 추구하는 그런 바죠. 아 근데 예술 화장실이 어떤 모습인지 참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공중 화장실이다 보니까 남녀노소들이 예. 사용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작품성이 있다기보다는 예. 보기에 좋은 뭐 꽃그림은 꽃은 남녀노소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꽃그림 같은 거라든가 특히 우리나라 그 야생화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로 그 실내 공간에 장식이 되는 거죠. 그럼 주로 이제 광주 지역에 있는 화장실에 지금 많이 예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제 전남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조금씩 일이 들어와서 그쪽으로 지금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죠. 아직 서울은 진출 안 했어요? 네. 화장실은 못했습니다. 서울에 진출해야 이게. 그래야 될 건 중국으로 이번에 하잖아요. 엄청난 시장이 되는데. 네. 해외 시장이 조금 네. 그 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호주 쪽에서. 이번에는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전시 나가면 예. 또 반응이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이제 저희들이 국내 시장보다는 솔직히 예. 해외 시장을 좀 많이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화장실 시장 블루오션이에요. 예. 그렇죠. 완전히 블루오션이죠. 예. 그거 진짜 그 이런 말씀 드려서 뭐 참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날 겁니다. 예. 될 것 같아요. 예.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작품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진짜 화장실은 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금은 그냥 하얀 타일 속에서 예. 그 불빛 아래 있으면 좀 그렇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작품이 이렇게 있으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겠네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이 급해서 벌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앞에 이상한 딱 들어갔는데 예. 굉장히 예, 저는 그걸 자치단체에 제안을 하는 건 장소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좀 예. 써요. 광주에 와서 기억에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 화장실 갔더니 끝내주더라. 역시 예술 고장이다. 그런 얘기가. 옛날에 저희들이 아마 60, 70년대 보면 우리 광주 지역에 허름한 다방에도 예. 지역의 작가 작품이 예, 그렇죠. 고배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 거기에서 예향이라는 이야기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외지인들한테 각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예. 근데 광주 화장실에 갔더니 남도 화장실에 왔더니 이게 뭔가 좀 별천지. 화장실 자체가 작품이더라. 네. 이렇게 이제. 그러면 그분들한 머릿속에 남는 예. 기억이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기억이 될 게 아마 그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네요. 뉴스 엑스포 홍보관 화장실. 포토존이 돼 버렸어. 저희가 했는데. 아, 그랬어요. 네. 거기가 2층이 이제 엑스포 홍보관의 그 내용들을 홍보하는 그런 기능을 예. 가지고 있는 공간에 예. 사실 전시장들은 다들 그만그만한데 예. 화장실에 들어가 보고 오라 그래서 사진 찍고 하는 그런 포토존이 됐다고 관리하고 뿌듯하시겠어요. 이댁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술 화장실이에요? 거의 그 실험작입니다. 아, 일단 그래요? 저희들이 먼저 해보고,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나서 괜찮으면 이게 이제 외화시키는 저희가 써보고 그릇도 써보고 괜찮으면 만들고
아직 화장실 못 가봤네. 조금 이따 한번 들러보세요. 손님들이 꼭 한 말씀씩 하시겠어요. 네. 들어갔다 나오면. 네. 어. 이게 화장실 맞나? 네. 동갑끼리 살면 진짜 친구 같고 좀 동지 같고 좀 그 느낌이 더 하겠어요. 전쟁이죠. 전쟁. 정말 전쟁이다. 공유하는 게 진짜 네. 많죠. 네. 예.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면 누군가 하나는 좀 이해하고 접을 텐데 1대1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어떤 생각들이 예. 과감 없이 이렇게 나오다 보면 뭐 부부 생활 하는 것이야 뭐 누군들 다 다르겠습니다. 다 똑같죠. 예. 어떻게 만났어요? 학교에서요. 아...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뭐, 그 공부하러 일본 갔다가 연애만 하고 왔죠. 일본에서 네. 만났어요? 네. 아, 두 분 다 일본 유학 가셔가지고? 네. 오, 어떻게 뭐 같은 학교에? 네. 그러죠. 같은 학교에 어떻게 우연찮게. 네. 같은 학교에 같은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친밀감이 가죠. 네, 갔겠죠. 정말 앞에다 놓고 하기는 좀 무한 이야기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 아이고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대표적으로 강 크시네. 강 커요. 그런 그런 막 이자리에서는 편안하게 하는 아 편안하게 하는 너무 편하다 보니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싫어하는 사이였어요? 저는 좀 여자라면 다소곳하고 예. 뭔가 좀 차분하니 해야 예. 되는데 좀 예. 반대 성향이고 정말 결정적인 것은 예. 학교에 이제 새벽같이 들어와요. 뭔가 작업하겠다고. 예. 근데 아침에 왔는데 양말을 보니까 예. 한쪽은 아주 밋밋한 그 여름 양말 짝짝 양말이었어요. 한쪽은 아주 북스러운 양말을 신고 아주 너무 태연하게 다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느 일입니까? 아,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안 쓰죠. 아 그러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활보할 수 있는 그 대포가 너무 그 다른 면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그건 이제 잠시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이었는데 예. 집사람 이야기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기는 좀 외국에서 유학을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미치겠어요. 네. 여기 저기 그 유학 온 여학생들이 저를 좀 소개해달라고 많이 좀 이야기했어요. 그랬어요? 네, 아, 그래서. 다른 여학생들이 네. 저 남학생 멋있다. 네. 아 그랬어요? 기타 치고 노래 잘하고 좀 보니까 좀 멋있어요. 네. 네. 아, 매력이 네. 있어요. 같은 네. 남자가 봐도.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중간에서 네. 그걸 딱 끊고. 아, 나 정말 너무 억울해요. 억울해요. 전 진짜 그건 억울해. 그 소개달 했던 건 사실이죠. 네,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줬어요. 해주기도 했죠. 아, 해줬어요? 해줬죠. 아, 해줬잖아요. 해주기는 했어요. 그럼 근데... 막 금발. 아, 금발도 있었어요. 금발도. 아, 그랬어요? 네.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금 교수인데 예. 아유 좋아가지고 와 진짜 일본에도 좋아하고 예. 한국에도 좋아하고 그 저한테 그래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조금씩. 그럼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이 있었어요? 아니 너무 이렇게 예. 부드럽고 기타 치고 부드럽고 아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것 같다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 좋아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면서 예. 굉장히 뭐랄까 좀 부유하게 했다 할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흑자극 같은 거 하면 하얘잖아요. 하얀 예. 백자타로 예. 완전히 하얘야 되고 예. 모든 재료에 대한 것을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돈으로 작업을 좀 저는 하는 스타일이었죠. 예.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작품 세계가 확실하고 버려진 있잖아요. 그 쓰레기 그런 데를 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그게 훌륭한 작업으로 이렇게 본인이 동경에 대해 간 그런 작업들을 제가 흙을 버리잖아요. 거기다 알료를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그거를 또 작업을 또 만들어 나가고 버려진 게 버려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했어요. 누가 사실
담암에 대해서 제 작업장은 1층이고 3층에 가 있어요. 예. 3층에 어느 날 하도 저희 오스트레일리아 그 친구가 박상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나기 박상. 그냥 너무 자기는 가슴이 이렇게 일본 말로 너무 아릴 정도로 너무 보고 어이구,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예. 한번 가가지고 박상 있는 거 한번 던지시 봐주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올라갔는데 아마 아르바이트를 간 것 같아요. 보니까 서랍 속에가 있잖아요. 딱 편지가 있는데 엄니 해가지고 딱 써놨는데 이렇게 돈 만행하고 해서 예. 엄니 고기 사 드시라고 아르바이트해서 아 오히려 그럼 유학 가서 예. 아르바이트해서 예. 약간의 수입을 예. 송금했어요. 예. 아 저는 게 너무 놀래 버리. 거기서 놀래셨구나. 아 그래서 야 나 이거 오스트리아를 뺏기면 안 되지. 근데 이 어느 날 막 빠져들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예 빠졌죠. 이게 이제 사람다운 모습이라든지 예. 그런 자기 작품 세계, 투철한 작품 세계라든지 어디 보면 저한테는 제 스승이죠. 작업에 있어서는 그 참 잊지 못할 기억이 지금은 속으로만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예. 정말 심하게 한번 아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극진하게 이렇게 간호를 해준 거 보고 아 친구가 내 옆에 계속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마 그게 계기가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럼 따로 유학 가서 같이 돌아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건 이제 하나 이렇게 넣어놓고. 아 그랬어요? 큰 놈이. 예. 어, 생활이 좀 권태롭다 싶을 때는 그 사랑의 장소. 일본에 같이 가시면은 예. 옛날 생각도 나시고. 다마가. 거기 학교 주변이죠, 천상. 예. 예. 거기에 이제 정말 허름한 그 집 한 칸 얻어서 신혼생활하고 그래도 뭐가 재밌는지. 예. 저희들 그 이사를 하면 예. 그 주변에 리어카를 하나 예. 얻고 아, 예. 지금도 생각나는 게 집사람 배 이렇게 나오고 예. 또 뒤에서 밀어주고 저는 리어카 끌고 가고 예. 유학생들 짐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하고는 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생활들이었지만 우리 둘만 고민하고 둘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보냈다라는 게 참 좋은 기억입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귀국해서 한국에서 정착하기까지 예. 어려움도 많았겠죠? 아, 그때부터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전쟁이 피난은 전쟁이었어. 피난 전쟁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공부하러 갔었던 것은 그림하는 사람이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작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학교에 남는 거. 예. 그래서 저는 목포대학 2회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학교에 남겠다라는 게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계기가 됐고. 집사람은 하도 집에서 중매에 서서 결혼시키려고 예. 하는 걸 피해서 피해가지고 저는 갔어요. 유학을 온 거고 예. 그래서 그것도 있고 딴 것도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와서 딴 거 뭐 있어요 또? 아, 제가 청자사업소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맞다. 예. 청자사업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청자사업소라는 데가 강진 굉장히 좋은 강진 직장 아니에요? 평생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아니었어요. 뭐 학교에서 배운 그 공부하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하고는 예. 완전히 차이가 알아요. 있습니다. 예. 모든 걸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집에서는 시집가라 거지. 아 근데 일본 손님들이 굉장히 청자사업소는 많이 왔어요. 예. 그래서 아 도대체 일본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결국 이렇게 도저히 갔지만 난 뭔가 배울 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도망가다시피 하고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제가. 아. 제대로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가신 거네요. 예. 근데 예. 일본 진짜 도자기가 일본 우리나라에서 건너갔는데 예. 많이 발달해 있어요? 제가 일본 가가지고 담암에 대해서 예. 만났던 나카무라 김패스네 저 같은 경우는 막 물레 이렇게 돌려가지고 예쁘게 딱 해놓고 근데 이렇게 조금 있잖아요 도자기 금이 가잖아요 그럼 저희는 버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저게 좋은데
왜 버리냐는 거예요. 저 쪼개진 걸로 작업해보지. 왜 한국 사람들은 정확하니? 왜 남들이 하는 거 기성 그것만 이렇게 하고 있냐. 그래서 본인만의 저희 세계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버렸어요, 제가. 아프는 데 있어서 제가 박이복 씨를 만났죠. 근데 이제 학부에 남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들어와서 첫 번째 직장이 이제 조교 생활부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해요. 시간 강사. 근데 책상에 앉아 있었을 때 교단하고 예. 올라가서 이 또 주변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또 달라요. 예. 이제 넘어야 될 벽들도 상당히 예. 많고. 그래서 아,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닌 모양이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 꿈이었는데도. 예.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 같다. 예. 하고 이제 95년도에 이제 광주 비엔날레 그 일하는 사람들을 뽑는 예. 게 이제 거기에 제가 발탁이 돼서 들어간 거죠. 저는 거의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비엔날레처럼 저한테 큰 스승은 없다고 봅니다. 거기 근무하면서 세계적인 작가, 기획자들 그들하고 같이 이제 업무 보면서 아, 이게 작품 활동이라는 게 꼭 내가 붓을 가지고 화폭에 옮겨 놓는 게 작품이 아니구나. 여러 사람들 것을 끄집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작품이다. 현재 삶에 상당히 그 좋은 계기가 됐네요. 광주 저한테는 너무 큰 가르침을 준 데가 비엔날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릴 때부터 미술 쪽으로 꿈을 꾸셨는지. 네. 저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저 어릴 때부터 제 꿈이 예술가였어요. 이 초등학교 때도 계속 오면.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최고의 스승을 만납니다. 제가 스피아회종을 나왔는데요. 예. 저희 교화가 자목년인데 미술 시간에 총각 스님이셨어요. 미술 스님께서 예. 오정현 스님이라고 예. 그 스님이 부임이 오셔오셨는데 야외에서 교정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 야외 스케치를. 예. 그래서 목련이 너무 이쁜데 다 그리고 싶진 않고 한 개가 한 송이만 크게 그리고 그렸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제 칭찬일 것 같아서 좀 아, 칭찬하세요. 예. 저한테 천재적인 어차피 이 시간에 칭찬하세요. 저한테 천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 구도나 선생님께서? 모든 색감이나 뭐 예. 너무 잘한다면서 당장 청소 시간 끝나고 미술반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럼 처음에 미술이었어요? 예. 그게 순수 해야 쪽이었죠, 제가. 예. 제가 이쪽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게 저는 순수를 기본으로 베이스로 그때는 어릴 때는 깔았기 때문에 지금 제 작업이 어느 정도 딱딱한 작업에서도 부드럽게 풀어갈 수가 있고 늘 창작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커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공예 쪽으로 전환하시죠? 예, 공예 쪽으로 제가 전환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요. 제가 조금 공부를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1지망이 떨어졌어요. 해학과가. 그래서 제가 2지망으로 이 산업미술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부터 이렇게 전공이 1학년 때부터 조금 하면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도자기가 훨씬 저는 필이 맞더라고요. 제가 가까다는 좀 또 거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자기 딱 하면은 밤에 날도 좀 새가면서 작업도 불작업하면서 또 이렇게 저희 또 막걸리도 한 잔씩 하거든요. 그러면서 도자기하고 막걸리는 필수예요. 필수입니다. 예. 아주 그냥 뭐 술잔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예, 아주 예. 그냥 저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이건 더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예. 소장님도 어릴 때부터 천재성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전혀 없었죠. 전혀. 저희 학교 다닐 때 제 스스로의 제일 그 크게 그렸었던 꿈은 예. 대학 가야지 한번 나가보는 거였어요. 아. 들어가야 돼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부로는 안 되는 공부로는 안 되는 대학이었지 예. 않습니까? 예. 이제 낙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예. 이제 한수를 하게 되는데 예. 공부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6월쯤 돼서 그러니까 시험 6개월 정도 남겨놓고 학원이라는 걸 가게 됩니다. 예. 미술학원. 공부는 날새기를 죽어도 못 하겠는데 얘는 날새기 2, 3일 해도 끄떡없는 거예요. 아. 너무 좋은 거죠. 그래. 예. 조대를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목포대 유학 간 거죠. 일본에서 뭘 배워왔다고 생각하세요? 일본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은 신원보증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예. 일본 사람이 이 유학생의 어떤 신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걸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예. 그런 보증인이 있어야지 학교에서 받아줘요. 아 그래요? 예. 그때 누구를 세웠어요?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너무 친하게 지내신 분이 아, 학교만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해주겠다고 그래서
거기는 생각지도 않고 이제 오로지 들어갈 생각만 했는데 막상 합격증 들고 가서 찾아가니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9일모레가 접수막 이제 아, 막상 가서 내니까 고개 흔드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게 수소문했대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이 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연장할 때 가서 도장 받아오는 그 정도 이제 얌치 같은 생활을 했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조그만한 그림 한 점 들고 가서 제가 선생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요? 했더니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혹시 한국에 가서 자네 힘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도와주게. 그게 나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네. 야. 그때 당시에는 내가 도움을 당신한테 받았지 왜 한국에 가서 하라 그러는지 몰랐어요. 지금은 그 이야기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평소에 좀 강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정성이죠. 정성. 어차피 우리는 100개를 만들고 1000개를 만들지만 누군가는 그거 하나만 보고 있다. 네. 100개 중에 하나가 잘못돼도 그건 운이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한번 떨어지는 것은 올리려면 너무 힘드니까 제발 꼼꼼히 내 것처럼 내가 선물하는 것처럼 하자. 그게 저희 기본 모토고. 근데 정성 강조하다 보면 그게 좀 잔소리 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작가하고 잔소리는 왠지 안 어울리거든요. 또 저희가 몸소 해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하면서 아 내가 보여주는 예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우리 사장님은 아 저렇게 또 이쁘게 하네. 그러면서 아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이제 문화 사업을 이끌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좀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데는 아마 없다고 많이 없죠. 예. 많이 없죠. 예. 많이 없어서 갖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죠? 외롭습니다. 개척해야 된다고 또 개척자적인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죠? 제 스스로 막 자꾸 세뇌를 시키는 게, 예. 우리 회사가 무너지면 미술판이 무너진다. 이런 각오로 지금 뛰고 있어요. 집사람과 같이. 물론 그게 남들이 인정을 해주든 안 하든 그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치고, 예. 스스로한테 뭔가 순수 미술도 물론 순수한 창작 행위는 원초적인 것은 가야 되지만 예. 그것을 응용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가가치 만드는 일에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우리라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인스타인이 이제 두 사람의 손에서 태어나서 문화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가 이제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문화산업이 이게 전망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셨어요? 전망 있어야 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자신 있게 예. 있습니다. 예. 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있어야 그것도 돼요. 광주에서 예. 꼭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전망이라는 건 예. 어차피 각 분야가 각계 전투를 해오는 기존의 방식을 조금 벗어나서 예. 요새 뭐 융복합해서 서로 같이 합쳐서 뭔가 만들어가는 것들을 좀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너무나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10년간 잘 왔는데.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 포부를 좀 들어볼게요. 집사람이 늘 꿈 예. 제가 꿈꿨던 그거예요. 예. 캠퍼스. 제조 캠퍼스. 인스나인 공장인 캠퍼스가. 아니고, 학교. 이 학교가 아닙니다. 아, 예, 예. 우리가 생각하는. 돈을 주고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돈을 버는 학교. 예. 직원 걱정도 않고. 예. 그 산학 협력이 산학이 합쳐져 버린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생각하면 예. 실질적인 공부. 저희가 아팠던 예. 것을 후배들한테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강진 가서 느꼈던 그것을 후배들은 그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학교에서 돈을 벌고 다니는. 그렇죠. 예. 기술도 배우고. 아, 진짜 본인. 됐으면 좋겠다. 예. 예. 다행히 또 시장님도 예. 같이 동행을 해서 저 이태리에 있는 프리울리 모자이크 학교를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최근의 예. 일인데 그쪽하고 좀 연계해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광주가
그 모자이크를 좀 발신하는 기지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거기 학교 가서 너무 탐복을 했습니다. 예. 우리 공장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또 꿈을 하나 또 보고 온 거죠. 예. 21세기를 디자인의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두 분은 디자인이 작품이에요, 지금. 그죠? 디자인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매일 살잖아요. 이 공기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라는 질문하고 또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디자인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구석구석 배겨 있습니다. 아침에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시지 않고 거울 보고 이 넥타이 한번 맞을까, 이 옷이 좋을까 고민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한 번씩 만지고. 그럼 그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디자인 감각으로 뭔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게 디자인이 아닙니다. 일반인도 일상에서 수없이 하는 게 디자인이에요. 저는 공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 아우,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광주라는 이 대도시의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드세요? 좀 안타깝죠. 사실, 광주는 좀 달랐으면 좋겠죠? 예, 그것도 많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시끌벅적하고 막 복작지근한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거지만 좀 가치를 좀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손길이 갔으면 좋겠는데, 명색이 문화도시인데, 예, 시각적으로 문화를 대변해 줄 만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쵸. 상품으로 또 대변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정말 강호는 높고 고수들은 많더라. 강호는 넓고 고수는 예, 많다. 정말. 우리만 열심히 한줄 알았더니 예.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 강에서도 많아요. 정말 보석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광주가 저는 그게 전남이 그게 저력이라고. 저희는 그런 분 찾아 나서고 있어요, 늘. 예.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사소한 것에 잘 목숨 거신다면서요? 좀 사람이 자라서 그런 거 분명히 자라서는 아닐 것 같고.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이미 다 누군가 해놓고 가셔버렸고, 예. 막상 둘러보니까 이렇게 뒤에 이렇게 떨어지는 작은 것들. 맞다. 이 작은 것들의 목숨을 걸어야지 내가 살 길이구나. 그래서 작년 2009년도 디자인 비엔날레 가장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어울림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갔으면서도 작은 것들의 가치를 불어넣어서 그걸 어울리게 만들어 가보자.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었던 그 사소한 것에 목숨 걸기에 어떤 그 실험판으로 진행을 해봤었던 거죠. 결국 제가 차지할 영역은 그 작은 것들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면 그 작은 것들이 이만큼 커져 있는 거고, 그만큼 저는 또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서, 그게 어떤 결과로서 좋지 않다면은 접어야 되겠지만, 인스라인이 가고 있는 것도 사실 그런 잘 자란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는 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o make you trust, it takes those tears to make it rust. It takes the dust to have it polished. Yeah.